여러분 작아 보이죠? 안 들어갈 것 같죠? 좀 너무 작아 보이죠? 넣어보겠습니다. 자. 아니 맞다고 볼륨 IT 사이즈 맞다고 새끼야.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카메라 왜 켰어? 무슨 내용이야? 모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야 이게. 이 운송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특히 작은 차 하시는 분들이 공감할 내용이야. 근데 내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디에도 이런 영상이 없더라. 한번 다뤄야 돼 이런 거. 현대 자동차의 문제점 뭔지 알아? 이거 아시죠 여러분? 기아 거는 덜하던데 이 현대 게 특히나 핸들이 문제가 있어. 다 까졌어. 아... 다 잡아 까졌다고. 이게 이 사례들 그 차량 사진 핸들 사진 뭐 여기 다 올려 여기다. 여러분 뭐냐면 보이세요? 요렇게 요렇게 핸들이 뭘 어디서 어? 하도계양 매자가 이거 뭐 현대에서 만든 건 아니고 하청업체에서 만든 건데 핸들이 이렇게 다 까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거 왜 이런지 모르겠어 도대체가. 지금 이 차는 대구에서 이제 번호판이랑 판매하시려고 올려오신 분인데 지금 사무실에 계시고 잠깐 이게 참고하는데 핸들 봐봐 이거 다 봐봐 이거 봐봐 네. 다 까졌어 이거 잘못됐다고 이거 빨리 업체를 바꾸든가 해야지 이게 녹아내려 또 여름에 더우면 녹아내린다고 1톤뿐만 아니라 2.5톤 3.5톤 마이티들 있지 올류 마이티 이런 것들 그런 것도 벗겨지고 녹아내려 그래서 최근에 어떤 거냐면 이걸 하나 샀어 내가 이거 핸들을 네. 이게 뭐냐면 이동하자. 지금 1톤인데 여러분 3.5도 올류 마이티로 이동할 겁니다. 중간 이동할 거예요. 가시죠. 이렇게 왔습니다. 3.5도 올류 마이티예요, 여러분. 현대 이 왜 이럽니까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 이제 이거 핸들이 썩었어, 썩었어. 이봐, 이봐, 이봐. 보이세요, 이렇게? 와, 이봐, 이봐. 색깔 틀리죠,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이렇게. 도대체 이 어떻게? 이거 저 하자야 하자 항상 볼 때마다 했는데 사람들이 이 차주분들이 얼마나 이거 불편할까 올류 마이티 이게 21년식입니다 여러분 21년 왜 이럽니까 이거 이래가지고 할 수 없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나는 항상 차를 매입해 올 때도 판매할 때도 내가 탈 차처럼 이렇게 해서 요거 금액이 얼마 안 해요 이게 요게 한 15,000원 정도 하거든요 차를 딱 보러 왔는데 이게 지저분하면 안 될 거 아니야 인터넷에서 15,000원 주고 샀습니다 올류 마이티 3.5톤 사이즈는 375 요렇게 해가지고 새 거를 딱 얹어야지 요다 얼마나 좋아 이봐 이 지저분한데 이거 잡고 있으면 막 묻어나요 손에 아이고 두유로 죽겠어 두유로 죽겠어 이거 맞아 이거? 야, 왜 이렇게 작아 이렇게 해가지고 아 좀 작은 아니 원래 그래 핸들이 새끼야 늘어나면서 딱 끼우는 거야 이게 마법을 보여줄게 봐봐 이거를 찍어봐 여러분 이거 작아 보이죠? 안 들어갈 것 같죠? 좀 너무 작아 보이죠? 넣어보겠습니다 자 아니 맞다고 볼륨 IT 사이즈 맞다고 새끼야 이럴 때 팔 근육 또 쓰시네요 못다 써먹네 위엔 연장이 있지 내 째지는 거 아니야 아이씨 여러분 아이씨 여러분 맞아 이 사이즈 맞는 거야 좀 작은 아니 원래 그래 핸들이 새끼야 늘어나면서 딱 끼우는 거야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이씨 디스크 수술했는데 디스크 터지겠다 또 야 인터넷 전화 이거 잘못 온 거 같아 야, 얼마 전에 파리로 광복절이었지. 네. 어, 우리 한국의 새끼야. 이렇게 됐습니다. 됐지? 예. 얼마나 이뻐. 고생하셨습니다. Success. 와, 얼마나 좋아요. 딱 하는 거지. 현대 잘못됐습니다. 이 민원 제기해야 됩니다. 이거. 컴플레인 걸어야 됩니다. 2.5톤, 3.5톤, 1톤. 알았지? 다 올려. 이렇게 이런 사례.